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 목요일 밤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영국 트러스 총리 사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2022년 9월 6일 취임한 영국의 제78대 총리로 마거릿 대처, 테리사 메이에 이어 영국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이자 첫 40대 여성 총리였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취임 19일 만인 지난 9월 23일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트러스 총리는 재무장관을 경질하고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요. 결국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쓰라린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직전 기록은 19세기 초반 취임 119일 만에 사망한 조지 캐닝 전 총리라고 합니다.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불명예 퇴진을 한 가운데 차기 총리 후보자는 3명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영국 정치 전문 매체 가이드 포크스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 페니 모던트 보수당 원내대표가 총리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영국 트러스 총리 사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